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고 보여주게 해서 넘어뜨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맞거든요.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사랑을 왕에게도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는 거야? 그의 무리들이 아는 거예요. 적의 무리들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 아는 거야, 이거를. 그래갖고 7절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참 뭐예요? 우리가 다 벌써 의견이 종합했다 이거예요. 누구 빼고? 다니엘 빼고. 우리는 다 입을 맞췄어. 뭐 나라의 모든 총리, 수령, 방백,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저는 근데 질문을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네, 나중에 올라가면 물어볼 거예요. 궁금해 그게. 어디 단체 여행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수고한다고 어느 나라에 출장을 보내는지. 분명한 사실은 먼저 갔나? 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몰라. 하여튼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볼 거예요. 아, 그게 궁금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 설명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아, 참. 그러고 있는데, 자, 다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왜 그럽니까?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당시 그때 당시의 문화는요, 왕을 신 취급했어요. 그게 이 아주 통념적인 일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역사 속에 알렉산더도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도 했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평이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냐면, 야, 당신만이 진정으로 높임을 받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항상 그렇게 할 수는 힘들겠지만 요번에 으쌰으쌰 한번 하자. 으쌰으쌰 한번 하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쓰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 자, 이제 공표하는 뜻에서 내가 짱이다 한번 하자 이거지. 내가 왕이다 한번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동의해. 그때는 아무도 절하지 못하게 다른 모든 신이나 모든 경배 대상이 하나도 없게 단 하나 왕 당신에게만 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다 동의했어. 왜냐? 당신은 멋쟁이 걸랑. 이제 이러면서 이제 탁, 당신은 최고 걸랑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당신이 얼마나 으뜸인지 몰라. 그랬더니 딱 들어보니까 괜찮은 생각이거든요. 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야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쭐됐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아 참 나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우쭐거리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자기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요새도 많은 예배터를 바라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교회 일부분 가운데 한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여주셨다 쓰여주셨는데 교만함에 자기 우월감 때문에 갇힌 아주 멋있게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잃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가끔 봅니다. 그분들에게 전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또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열심히 부탁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헤맨 거죠. 이에 뭐라 그랬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야, 근데 재밌죠? 뭐라 그랬어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근데 이 사자굴을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다 쫙 우리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하고 뒤에는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 세일즈맨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네? 여러분 컨트랙 쓸 때 두꺼운 글씨 말고 조그만 글씨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예? 이 감언이설이라고 그러나? 이 사바사바라고 그러나요? 순한국말로? 그렇게 뭐 이게 누가 좋은 소리를 할 때 항상 그게 인텐션을 볼 때 그가 강조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건 뭐건 친구건 상관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본인이 원하는 걸 주로 강조해요. 본인이 비치고 싶은 걸. 그러나 실제 의도는 자기 필요를 위한 것들은 주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거나 살짝 한번 얘기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지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죠. 항상 그런 것도 분별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듣기를 잘못하여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습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입맛 있죠? 입맛 귀맛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귀예요, 다 주로. 그리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귀를 훈련시킨 여러분 되시기를 귀가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지 충만한 게 아니라 귀에도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귀도 훈련해야만 합니다. 입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귀를 훈련할 때 이 같이 역사가 하는 거죠. 역사가 잘 되겠죠. 같이 훈련하십시오. 근데 다리오는 훈련이 안 된 자였죠. 훈련이 안 된 자였습니다. 쉽게 교만할 수 있고 쉽게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근데 다리오는 다니엘을 되게 좋아했어요. 볼 줄은 알았어 사람을. 야,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쓰는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배불리려 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그러나 그 중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람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눈이죠. 은혜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게 뭐냐면요. 메도 바사, 즉 메도와 바사 전체가 이 양쪽에 이 합병해서 바빌론 문화를 무너뜨린 굉장히 큰 제국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법령이 다른 문화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유니크한 게 있었냐. 있은 게 뭐였냐 하면은요. 왕이 법률을 정하면은 그 왕이 마음을 변하더라도 왕이 정한 그 법률을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이런 중청금 뭐 이런 게 아니라 왕이 한번 얘기를 하면은 왕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왕도 왕명이 왕보다 무서운 어쩌면 왕도 자기의 명한 명령에 자기가 안 들어가면 자기도 당할 수 있는 그만큼 룰이 중요한 그만큼 이 정치와 정부가 이제는 스테이블라이즈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예요. 뼈다가 제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문서로서 모든 것이 관리가 되는 세대. 야, 꽤 뛰어난 정부 방법이죠. 그러니까 120개로 쫙 나눠서 치리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하는 거. 그리고 으쌰으쌰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으쌰으쌰 하는 이런 잔치짜리 비슷한 거죠. 그 대신 룰을 정하자. 그 사이에 그 어느 누구든지 왕 당신 말고 엎드리고 다른 데다 경배하거나 그러면은 사자굴에 치워넣기로 죽여버리자 이거죠.